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안내 영상은 바로 대암날 가이드 영상입니다. 대암날은 대합조개와 같은 모양의 둥근 연마면으로 날 끝까지 연마된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의 특징은 날끝을 보다 강하게 만들고 날모를 충격에서 보호합니다. 대암날의 사용처로는 도끼, 캠핑나이프, 가위, 일본도, 그리고 대바 등에서 사용되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회칼, 셰프나이프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대암날을 만들기 위한 숫돌은 일반 식칼 연마하는 이 숫돌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식칼에서 연마하는 숫돌은 평탄화를 통해 숫돌 표면을 평평하게 유지하지만 대암날 연마하는 숫돌은 이렇게 볼록 형태의 숫돌과 이 반대로 오목 형태의 숫돌로 연마하게 됩니다. 오목 숫돌은 숫돌 평탄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숫돌인데요. 이 오목 숫돌로 칼을 연마하게 되면 이 날 연마면이 계속해서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날끝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날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목 숫돌은 넓은 연마면을 갖고 있는 칼이라면 대연마가 매우 쉽습니다. 이게 숫돌에 칼을 올렸을 때 둥근 연마면과 같기 때문에 쉽게 대연마가 됩니다. 단순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도 초기 연마와 재연마가 모두 가능하십니다. 단점으로는 오목한 숫돌이 깊게 움푹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각도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태론 연마는 가능하지만 오목 숫돌로 계속해서 칼면 재연마는 어렵게 됩니다. 다음 볼록 숫돌은 날끝과 칼면 두 가지 모두 원하는 라운드 연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볼록 숫돌의 형태를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두면 항상 일정하게 숫돌의 형태를 유지 그리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볼록 숫돌은 이 연마면 끝에서 이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날끝 방향으로 쓸어 내리면서 연마하게 되고요.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암날의 정도를 맞출 수 있고 원하는 이 연마 라인을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볼록 숫돌은 당기는 동작보다는 미는 동작을 사용해 연마합니다. 날각을 주고 싶은 만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암날을 만들어내는 숫돌로는 가장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평한 숫돌인데요. 이 숫돌로도 대암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볼록 숫돌과 마찬가지로 연마면 끝에서 시작해서 날 쪽으로 쓸어 내려 연마해 주시면 되는데요. 볼록 숫돌에서는 칼을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숫돌의 연마면부터 날 쪽으로 연마되지만 평평한 숫돌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칼등을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연마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칼용 숫돌은 평탄화가 끝난 숫돌로 평평함을 유지하고 있어 칼을 회전시켜 이 칼등을 움직이고 연마각을 다르게 만들어서 연마날에 대암날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으로도 반복 연마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대암날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번 안내 영상은 식칼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넣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